이혼해줘. 어?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. 어? 네 꼴 좀 봐. 옷은 또 이게 뭐니? 어? 맨날 내가 버린 속옷이나 주워 입고 여자다운이라고 눈꽃만큼 돕잖아. 나 당신 아니게 못 살아. 3일 시간 줄게. 이 집 애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. 우린 무조건 이혼하는 거야. 무조건. 야 참. 갑자기 무조건 이혼이 달라니 남편. 누굴 사랑한다는 거죠? 아주 그냥 멜로 영화 제대로 찍고 있는데요. 이 현장에는 바로 이렇게 아내가 있었습니다.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죠. 저럴 때 여자 심정이 어떻겠어요. 그러니까요.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. 아유 정말 미치겠네 정말. 이혼해달라는데 왜 안 해줘? 너 내가 그렇게 좋니? 난 너 꼴도 보기 싫어. 아주 징그러워. 알아? 아주 거머리 같아. 막말까지 쏟아지는 남편 때문에 결국 암입니다. 암이랍니다. 어휴. 이거 검사 제대로 한 거 맞아요? 할 말 있으면 빨리 해. 던드리지 말고. 뭔데? 이혼 해줄게. 뭐? 조금만 기다려줘. 아하. 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. 이게 진짜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문서만 내놔. 아 정말 나쁘네요. 네 얼굴도 보기 싫어. 네 목소리도 듣기 싫어. 어느 천년에 너 죽길 기다려. 어휴 점점 추워. 너만 안 오면 살겠다. 여보세요. 엄마. 어떤 아줌마랑 같이 왔는데 아빠가 새엄마라고 하래. 뭐? 아내는 암으로 죽어가는데 정말 가지가지합니다. 이 여자가 왜 이래 창피하게. 급기야 이성을 잃고 폭력까지 쓰고 마는데요. 소리 없어! 소리 없어! 소리 없어! 남자들이 여자한테 빠지면 바람에 폭력까지 잔인한 발암 남편 손현주 씨였습니다. KBS